너무 감인 거야. 생각보다 양이 많네. 역시 양이. 아, 냄새 없었지, 나는. 아니 알려주는 거잖아 역사가 막 유튜버가 멸치 냄새가 멸치 냄새가 멸치 다시 냄새가 나네. 어이 너무 많아서 큰일 났어. 생각보다 육수가 진짜 많네. 이거 3인 용기인데 이렇게 많다고 터지겠는데 넘치지 않나? 덜어내면 돼. 근데 원래 거기서 먹을 때도 국물이 좀 많긴 한데. 우동이. 어. 국물 좀 많이 먹긴 하고 좀 근데 진짜 좀. 많이 그래도 되게 먹고 싶다. 이 면이. 한번 끓여서 담았나봐. 이 요리에 대해서 모르잖아. 아니 안다. 이 정도는 안다. 모르면서 안 했잖아. 딱 그냥 만져본 말지. 면발은 이게 다 한 번씩이 오뎅도 그렇고 한 번씩 다 그거에서 나왔네. 넘치겠다. 쑥쑥 끓으면 그냥 먹으면 되겠다. 아, 진짜 양반이네. 아, 역시 우동은 미진 우동하고 김밥은 쫄면도 맛있는데 쫄면은 이렇게 안 주니까 거기서 먹어야 돼. 가져오면 다 퍼져가지고 못 가져오겠다. 시원하다고? 어 맛있다. 뜨거운데? 들어도 되나? 엄마, 이거 진짜 쓸래? 응, 맛있어. 조금 더. 됐다. 진짜 이 집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안 좋아. 요거는 꼬랑지. 뜨거. 요거는 가운데 거. 요거는 반대편 꼬랑지. 뜨겁다 맞지? 응? 뜨겁다 맞지? 아기 소개야 아기. 정수 있는 거 있지만 쌈도 못 쓰겠네. 진짜 들어가는 게 별로 없는데도 맛있다니까. 맞지 맞지. 그 약간 짭조름한 거 느낌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일반 그 정말 주스 먹고 싶다니까. 진짜.
여기 두자 부모님, 여자 부모님. 입에 다 불떡이 들어가는 거잖아. 더 끓였어야 되나? 덧가리 너무 퍼진다. 저렇게 퍼져 있는 동생이. 근데 이제 딱 좋은데? 오빠. 왜 다 먹었어? 네, 다 먹나? 중간에 이러면서 또 배고프다 하고요. 좀 이따가. 근데 근데 조금만 더 줘. 이거 뭐 이상한데? 응? 이거 죽는데 스티커가